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끄러워. 이거 뭔 소리야? 아, 저 반갑습니다. 미안해도만 20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도만 지금 20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고쳐지죠? 까만 행경이요? 예예. 예. 해봐요. 제가 이 방에 제일 노래 잘해. 인천 나얼이요. 아, 코트님이세요? 네네.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네. 야이 씨바 알람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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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아냐? 저기 네네. 방장님 불러보세요. 네? 저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저분 거 따라 부른 거예요. 목소리 변조하셨네. 네? 제가요? 예. 그냥 포도그램 아니야? 그냥? 장민이 불렀어. 장민님이. 장민님. 네? 나 노래 배울 뻔.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방에? 제가 미안해도만 20분째 하고 있거든요. 나 방에... 노래 배울 분이 누구예요? 장민님. 저요 장미요. 장미. 빨리 해봐요. 예예. 한번 불러보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미안해요 나도. 뭐 그냥 미안해. 일반인 수준인데요? 미안해요 나도. 네네. 뭐 그렇게 못 부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뭐라고요? 음치는 아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걸 못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목을 잰다고 해서요. 고치고 있거든요. 목을 조인다고요? 네네. 제가 지금 20분째 미안해도만 하고 있는데 병신 소리를 들었어요. 병신 맞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 배울 의지가 있어요? 네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가르칠 만한 욕구가 이렇게 막 들지는 않네요. 그럼 저 알렸어요. 저 트월킹이라도 쳐야 하나요 혹시? 네? 트월킹이라도 쳐야지 가르쳐주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네. 예, 똥구멍 벌려주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저 알려주시면 안 되죠? 아, 네네. 방장님. 네. 그 역겨운 음성 변조 프로그램 쓰면서 조치를 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변조 프로그램이 호호. 아, 목소리 변조하셨네요. 푸세요. 재미없어요 그거. 어디 싸구려 무슨 변조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막 최연만 목소리 한번 내보려고 개발 떠는 게 너무 역겹네. 호호. 코트 이쁜 말. 어호. 아, 결국은 이 방 노래 배울 분이 없네요. 아니 나 있다고. 나 방장 배우고 싶대. 방장 해봐요.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했죠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존나 장난치네 병신 새끼. 오호, 아유 재미없어. 아유 재미없어. 다른 방 갈게요. 아, 저런 거는 역사 왜곡하고 막 이런 거 전 싫어요. 모두의 것. 안녕하세요. 아니, 씨발 자꾸 지가 처먹잖아. 모두의 것입니다. 반갑. 나가자는 친구. 온나 씨. 네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27살이요. 어디 사세요? 여수 살아요. 여섯 살이라고요? 여수. 아, 여수. 아, 제발 귀 열어주세요. 개울게. 깃대가리 쳐 여세요. 아. 형, 형님만 뛰어봐라 한번. 갑니다, 갑니다. 아, 새끼들 안 들어오네. 날씨 타이머 많았다. 뭐 게임하는 방이에요? 아니요, 그 각자 할 거예요. 여기 4050방인데. 4050방? 누가 50인데, 씨발 말해봐봐. 그러면 저도 할 거 하면서 방에 있을게요. 예. 예, 싸! 아이, 씨발! 애미 지지세요. 어?
왜 패드립 치세요? 저 아, 발성 연습 중이었는데. 코트 형 뭐라고 패드립 먹을만 했잖아요. 아 왜요? 그냥 저 어우 왜 패드립... 소리 왜 지르세요? 아 발성 할 거 하면서 할 거 하면서 아니 할 거 안 하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발성 연습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하지 마. 마이크 끄고 하세요. 코크 알겠습니다. 자 나오라 시끄럽다. 아 인천 나으리 코트 형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 시끄러. 김치찌개. 아 근데 여성분. 아 인천 나으리든 뭐든 씨발 꺼지라고. 어우 존나 여자 대장부네. 존나 여자 대장부처럼 말씀하시네. 이제 또 유튜브에 박제돼서 나오겠네. 렉사 형님만 띄워봐라 한번. 아니 근데 너무 욕을 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성분. 아니 그 아이 나와라. 아, 잘못하셨으면 욕 처먹어야죠. 왜요? 아 근데 너무 싸가지 없이 욕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맞아 병신 같은 년아 욕하지만 그래요 그냥 좋게 아 저기 그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다들 화가 많으시네. 예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예 강퇴당했다. 예서 시겠다고 하는 안녕하세요. 굳이 그럴 네,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적 낭비가 반갑습니다. 토콘 토론 농객 인천 나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성 가족부 유지를 원하시는 의견이 있나요? 폐지해야죠. 다 폐지를 바라는데 지금 저 유지하시자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저는 유지를 원합니다. 왜요? 저도요. 왜요? 전혀 보지요. 저희 어머니가 여성가족부에 계십니다. 다른 방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이고 털음 나온다. 죄송합니다. 이 양반 여기서 또 이러고 있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감자야, 너 왜 이렇게 자꾸 따라오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진짜 정신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에요. 아나운서만큼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죠? 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철수야. 짱구 할아버지예요. 와... 이거 너무 옛날 클리셰 아니에요? 약간 뭐 남도일 같은? 저 말인가요? 네네, 아우 너무 지겨워요. 그런 성대모사 말고 좀... 좀 요즘 메타로 해봐요. 치안녀? 옥탑방에서 복덕빵 어허 옥탑방에서 복덕빵 어허. 아 좀 별로다. 아 나는 좀 별로다. 좀 별로다. 야 나오라. 네? 목소리 좀 낮춰봐. 아니 반말하세요. 반장님 그 법인자 몰라요? 오면 나가. 야 그 코트네 코트. 오면 나가 코트 키티키야. 엄마 빵. 아 욕은 하지 마세요. 코트 엄마 빵 뭐야? 코트 엄마 빵 베이스. 코트 엄마 빵, 코트 엄마 빵, 에미 창녀 이러는데? 방현에서 뭐라지 마세요. 엄마 빵. 알았어. 방장님. 아 쪽지 존나 오긴 한다. 방장님. 네. 방이 너무 조용해요. 나가 새끼야. 아 너한테 한 말이 아닌데 왜 저한테 말? 난 더 새끼 끌게요. 병신 같은 게 제가 지가 말 대답하고 있어. 아니 어머 재밌는 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제 방은 좀 조용해요. 아 인천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 화낸 적 없는데 갑자기 어여까 어까하세요. 코트님 왜 시발 그래요 코트가. 방송하고 있다고 시청자한테 가오잡지 마세요. 죽여 패기 전에. 아우 와 엉덩이 심하게 지렸네. 엉덩이 완전 저건 엉덩이 흑인공댕이다. 와 제가 들어봤던 방귀 소리 중에 가장 지독한 방귀네요. 물방귀 시원하네 그냥. 아니 여보세요? 제 진짜 코트야?
와 엉덩이가 아 엉덩이 얼마나 깊길래 저런 소리가 나지? 아니 코트 형 아씨 와 거의 용축의 곡인데? 아니 코트 형 아 말 걸지 마세요 마, 소리 끌게요 저한테 말 걸면 왜 나에게 기지마 이렇게 끌게요 껐어요 지금 두 명 껐어요 방장님 진짜 좀 심하다 네? 방장님 뭐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쪽지가 와가지고 그 거부하 그 저 차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있는 순서고 지금 예? 말을 아, 좀 똑바로 하세요 좋았어요. 방장님 바, 말, 말투가 너무 어눌해요 방장님 방장님 그만 물어봐 꺼져 아 태도 X같네 싸가지 없는 년 다른 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장님 방.. 아 뭐야 씨 방장이 나갔나보다 오, 방 룰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방장님 네 아 방장님 얘기한 거 아니었구나 방금 무슨 사오정 목소리 내신 분이 방장님인 줄 알고 이상한 방인 줄 알았습니다 방 룰이 너무 좋은데 제가 복사해가도 되나요? 네 쓰세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방 룰이 너무 혁신적이다 불포만 하시네요 그래도 모든 방이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방장님? 맞아요 아 아 뭐야 아, 뭐 했다고 방이 방룰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방 룰이 너무 혁신적이라서요 어떤 점이요? 뭐 민폐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방장님이 일단 대화를 안 하시는 것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19번 항목에 방장 입 닥치고 있지 않기 예. 아 게임하고 있어 저. 아 무슨 게임 하세요? 롤하고 있어요 롤이요? 프로게이머 준비 중이시군 그럼 방은 어떻게 되세요? 방을 왜 파놨어요 그러면은? 라디오 처음 듣고 싶어서요 아 뭔가 듣고 싶은 게 필요했구나 그치 외로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럼 네이버에서 그냥 저기 오디오북이나 쳐들으시지 왜 방에서 사람들 노예지 시켜 오디오북 아니 왜 방에 사람들 노예지 시켜요 박장님? 이렇게 띠까우세요 아니 오디오북이나 쳐 읽으시지 제가 뭐 방장님 아니, 몰랐는데 제가 방장님의 라디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요 아 뭐야 무슨 방 뭐 필살기써 마음에 안 들면 나가요 꼬우면 나가시던지 아, 좀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왜 방장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저 좀 올려주세요 나 얼른 꺼져주세요 그냥 방장님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가라고요 누가 유명한데요 어 근데 인지도가 많이 부르신 건가? 다 모르시지 저 누군데 저 사람 누군데 아 방장님 죄송해요 방장님 죄송해요 네네 깝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깝치겠습니다 방장님 롤 캐릭터 아, 뭐 하세요? 아 뭐 하고 있냐고요? 예 캐릭터 아, 네, 방장님을 아, 닮은 아 일단 과연 서시세요? 아니요 저 제가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저... 아 아 방장님 빡세다 난 강아지 얘기 잘하고 있었는데 물놀이로 왔네 아... 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장님 방제 안 보고 왔네 아니 방장님 네 어 이렇게 한 명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조리돌림 하는 거 진짜 방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썰어 쓰레기 짓인데 아 내릴게요 아 또 시작했다 하지 말아 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나와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지랄이세요. 왜 씨발년아 히스테리를 부려 이 개 같은 년아 그냥 게임만 하든가. 병신 새끼. 병신 같은 년이. 왜 욕질이죠? 가상계 오빠네. 방장님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아 별로 안 엄격해. 근데 어떻게 알탭을 계속 하신 거 아니면 그 창모들 하신 거? 칼바람하고 싶지 말고 탐사. 아.
이거 궤도 완화가 필요해 보여요. 오지에 갈 들어간다. 네? 아직도 안 나왔나요? 싸가지 없는 년에게 비수를 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읽어달래요. 읽어주세요. 제가 쓰는 거 내릴게요. 읽지 마세요. 네, 안 읽을게요. 네. 방장님 누가? 방장님 한번 돌려주죠. 고분하게 있겠대요. 어차피 다시 내리면 되니까. 아 방장님 죄송해요. 진짜 다르게 행동할게요. 네네. 내려가서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로 반성해야겠다. 민주주의 맛 좀 볼래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야 씨발 족같이 행동하네 진짜. 지 게임하면서 씨발. 아 민주주의의 맛 완전 정신. 방장님 근데 쫓지 않아요? 추천 거부해라. 아 아, 축구 얘기도 공지가. 제킬러시 좋으나. 아, 씨. 다른 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큰 사람. 야, 저 새끼 호흡해봐. 이 빨리. 아, 이 방 수면방인가요? 보면 모르지. 개새끼야. 다 자고 있는데. 아, 욕짓거리야. 이 병신 같은 아이씨발. 뭐야, 이런 소리야. 아. 와, 빵구 야무지긴 해. 방금 누가 부르고. 아, 저딴 소리가 나냐. 아. 거의 뭐 남미 궁뎅이 방구네. 아니 꺼져 이 닥쳐 이 병신 같은 씨발. 목소리 개멸치 병신 새끼야. 야, 뭔데 욕짓거린데 개 같은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병신 오징어 닮은 새끼야. 와 목소리만 쓰레기 같은 새끼야. 지랄병을 하네 병신. 크릴새우 같이 전투력 개나진 새끼가 씨발. 방에서 왜 가오잡고 지랄이야 이 개 새끼야. 남들한테 욕하는 게 너한테 하나 이탈이야 병신아? 실제로 남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씨발 새끼가 뒤질라고. 역시 코트님이 발성이 좋으시긴 하네요. 조병신 같은 게 계속 욕짓거리하네 미친 새끼가. 야 뭐 씨발 방송하고 BJ면 니 졸이냐? 존망한 게 어서 까쳐 이 개새끼가. 졌다. 졌다래 병신 새끼. 쿨한 척 하는 거 봐. 싸대기를 때려볼라. 졌다 캐도 지랄하고 개같은 새끼야. 꺼져 거지 새끼야. 코트님 소리 끌 테니까 저 새끼 소리 끌게요. 네. 병신 같은 게 진짜 무지성으로 욕받고 지랄이야. 매너 더럽네. 이거 대화가 안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양아치도 아닌 새끼가. 왜 들을 생각을 안 하세요? 코트님 들을 생각이 이제 있어요. 아, 저 새끼 켜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 저 새끼요? 아니요. 당신. 아, 누군데? 아, 제가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제가 계속 아니 뭐 궁금한 말 거는데. 네. 아 저한테 말들 하셨는데 아 저 새끼가 너무 싸가지 없지 않아요? 아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맞긴 한데 그래 왜 욕하고 그래. 서로 얼굴도 안 봤다고. 아니 근데 진짜 코튼지는 몰라. 아니 코튼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마. 그래도 아니 닥치세요 코튼거 아이까는. 와 씨발로 더 이상 갈 방이 없으신가요? 아니 지 괴롭히는 놈들 똑같이 따라하면 지가 피해자 아니야? 좀 저기 뚱돼지 씨는 왜 사람 말을 안 들어주세요? 아니 뭐요 마이크를 줄여달라고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안 들려요. 다른 분이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미 들을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아니 반장님 아 근데 코트가 또 얘기할 때 마이크 그 뭐지? 아 그러니까 다 끄고 하잖아. 어 잠깐만 버퍼링이 있나 보네? 아
아, 방금 조금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아, 디도스 없잖아. 예. 아, 뭐 말씀하세요. 저한테 뭐. 아, 디도스도 할 줄 아세요? 버튼님? 님 배에 디도스 있잖아요. 아우, 재미없어. 병신 새끼. 죽어 그냥. 나 목소리 들었을 때부터 알아봤어. 찐따 새끼라는 걸. 아, 걸렸네. 왜 그래요, 찐따한테. 나 아니 다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은천님. 예예. 예. 뭐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나요 이제는? 근데 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읊조리면서 얘기하지? 그냥 평소 목소리 깔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님아. 목소리 좋은 척. 목소리 좋은 척 개 발악을 떠시면서. 맞네. 아니 발성이 발성이 입 주둥아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발성은 님이 지금 성대를 상당히 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 본인 말투대로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든지 뭐 젠틀한 척, 뭐 어떻게든 목소리 좋아 좋은 척, 차분한 척 해보려고 이러시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까오 존나 잡으시더만 코트 오드만 아무 말도 못하네. 근데 나 이 새끼는 끌게. 아니 근데 나 이 새끼는 끌게요. 예. 네. 아, 저 새끼 취했어요, 근데. 아니 취할 건 말건 그냥 듣기도 싫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저런 곤약 인간 새끼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디오 자체가 너무 곤약 덩어리다. 0칼로리 씨발 새끼. 이게 더 값지다. 이게 더 값죠. 예. 네. 이게 더 값지다. 아주 좋네요. 아, 바로 부룩방구로 박아버리는데? 인천님 근데 트름은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 님은 같애. 질문이 그래요? 인천 나은님 아니 뭐 초딩 새끼도 아니고 인천 나은님. 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혹시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 그냥 뭐 같이 예전에 활동했던 재방송 패널이자 예 성공한 뭐 성덕 아니겠어요? 아... 콧박이 출신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근데요? 아, 되게 좋으시다 사람이. 뭐가요? 당신이요. 아 저는 뭐 사람 원래 좋아요. 예. 네. 콧박이 출신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 말고도.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말하면 큰일 나요. 어허. 예예 예.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어떻게 또 놀라 쪽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셨네요. 네 개같이 부활했네요. 개같이 날아갔다 개같이 부활했어요. 어떠세요 요새는? 보고 뭘 느끼세요? 저, 당신 그렇게 챙겨서 보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뭘 느끼냐고요. 개같이 날아갔다 개같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축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게임하시고 계셨나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힘들 때가 있으면은 잘 그 역경을 겪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코트님처럼 실수는 안 해서 아 아니. 근데 실수해도 니보다 나아요 병신아. 그걸 아셔야죠.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면서 괜찮은 척 하는 거 봐. 비용신 새끼 해줘. 아니 이거 팩트예요 사실은. 제가 재수 없겠지만. 근데 누가 이렇게 전담을 빠세요? 어? 전담을 처음 빨아봐. 저 밑에 쪼은 쪼라는 분 같은데? 밑에서 두 번째 분. 아 푸구나 푸포. 본인 얘기하는데 끝까지 대답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아, 무슨... 아 네, 입 닥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예. 비집고 차도 내시네요. 그 전담 받는 소리를 들려주는 게 뭐 이렇게 전담 아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PTT 하고 갈게요. 예,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 액상에 오줌 갈기기 전에 방이 근데 개찐다 방이네. 저 없으면 안 돌아가요, 방이? 예? 원래 이런 방이에요? 뭘 원래 그런 원래 방이에요. 조용히, 아 조용히 있었는데요? 원래 좀 조용히 있었어요. 네. 님 와서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아 그럼 님들 다 하이에나 새끼들이에요? 아니요. 나가리 닥치시고요.
아, 방에 들어오자마자 한 명 갔다가 계속 갈고 계속 뭐 조리 돌리만 하려고 걔 바락짓거리 하시는데. 방 제 자체가 잔자리잖아요. 나는 아싸리 욕을 하면 시원하게 욕을 받던가 이런 사람들이 낫지. 안 그런 척 하면서 어떻게든 기회 엿보면서 이러는 게 굉장히 좀 역겹더라고요. 님들이 제일 역겨운 부류들이에요. 님들이 제일 역겨운 부류예요. 토큰에서. 게다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님들 싹 다 노잼이에요. 수고하세요. 다른 거 가자.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해 주셔야 돼요. 목소리 너무 크다, 방장님. 오, 잠깐 전기인데? 네, 줄였어요. 예, 예, 오, 전기하다, 전기다. 야, 네, 저기 한 소절 해 주세요. 아, 방장님. 네, 네. 그 방에 협작군들 좀 내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죠? 어디? 맨 위에 이응이라는 분이 너무 눈치 없고 병신같이 막 예새끼 초딩 잼민이 새끼 마냥 굴어요. 네, 바로 강퇴했고요. 예, 저렇게 안 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코트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노래를 좀 제가 저부터 시작하는 건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왜냐면 끝판왕부터 나와버리면 누가 노래를 하고 싶겠어요. 언제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그치? 가는 거 어떨까요? 맨 네,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가죠. 가장 좋아요, 자신 있는 나. 사비부터. 네. 못해도 되니까 해요. 네. 일단 김성열 씨부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퇴해주세요. 노래 안 할 거예요. 마이크도 안 켜고 병신 새끼니까요. 예, 네, 강퇴했습니다. 어, 예.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님. 아, 저예요? 저예요? 나락간 이유가 있는데? 저예요? 체크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강퇴 좀 해주세요. 아. 아, 예, 예. 아, 네, 좋습니다. 네, 남자입니다부터 네, 네. 해주세요. 저부터요? 네. 아, 네. 그럼 어떻게, 뭐 어떤 노래 볼까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못해도 돼요. 알았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해주세요. 네. 열리면 틈새로 스미는 바람이 혹시 네가 온 게 아, 어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자 이제 다음 분이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분. 네 다음 분이요. 불적인 노래 불님이네 불님 우아님 아 방을 근데 비번거라 하겠다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 좀 방을 좀 잠가주세요 네 아 근데 잠가주세요 하면서 방장님한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아 잠고 약간 아, 규칙적으로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네네 부탁을 하셔야죠 신사답게 하셔야죠 예 네 잠갔습니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방장님 바로 네. 밑에 분부터 가시죠 네, 북남님. 네? 북남님 노래 불러주세요. 가장 자신 있는 사비. 맨 밑에 부분부터 가죠. 아, 그냥 해주세요. 나가. 부담스러워. 아, 나가. 꺼져, 병신아.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 나가, 거지 새끼야. 노래 하나 못 부르는 거지 새끼야. 네, 바로 부르겠습니다. 네, 바로 해주세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텅 밀어버려 내가 바래 자 다음 분이요 천재님 네 그거 아세요 저 모는 종이 샀어요 누워서 발로 박수치는 기분이 좋아져요 아 다음 분이요 저인가요? 네 으쌰으쌰님 네 아 TV에 나온 노래 아 저, 다음 분이요 인천나올님 아 제가 지금 아까 그 생선 먹었는데 네.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로 해 주세요. 예. 예. 네? 예. 네. 생선 가시 네. 걸려 가지고. 자. 예. 네. 노래 불러 볼게요, 그러면은. 네. 편도 결석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자, 할게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예? 아, 진짜. 다음 분이요! 예예 양갱님이에요 저예요? 네 부르세요. 네 커피님.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인 텅 빈 내 삶은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와 이 방에서 가장 잘하셨어요 이 방에서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자 물 가를게요 아 방장님 네 굉장히 무례하신 새끼네요 왜요? 아니 저한테 네네. 뭐 멍석 깔아주신 건 고맙긴 한데 이렇게 방에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시면은 좀 저번에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거 가겠습니다. 다 보내버리면 어떡하냐. 하, 이 양반 아직도 있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코트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거의 예. 회사원 같으세요. 예? 아 진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예예예 예, 예, 예. 토크온에서 아, 노래를 부르시니까 알라와 그만! 왜 그럴까? 잠깐만요 예 잠시만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저 그 11시부터 저녁 11시부터 일단 6시간 정해놓고 하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제가 뭐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네네 어 근데 어 코트님 근데 어 또 와주셔서 감사한데 예 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뭘 아 제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니 뭘 말하려고 예. 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좀 잠깐 대화 나누고 싶어 갖고 왔어요 아 예예예예예예예 예. 어, 그러면은 예. 매일 같이 6시간 예. 방송하고 토크온에 11시에 예. 켜가지고 하시는데 예예 어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여쭤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어때 좀 그 좀 예. 늘었어요 어때요 좀 그 여러 가지로 아 이게 제가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목표가 메이저긴 한데 1년 안에 제가 메이저가 되는 게 목표긴 해요 방송하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미친 소리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포기하세요 예, 아이 포기하라니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 아니,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좀 아직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 보통 메이저가 되려면 솔직히 1년도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 그런데. 말고 제 매니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죄송합니다 학고 무시하시나요? 아 속마음이 나와버려요 죄송합니다 아, 학고 무시하는 건 예. 아니고요 학고는 예. 비하발언 하시네 방장님 왜 긴장하셨어요? 예? 예 아니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봐도 지금 왜 예. 긴장이 되죠? 아니 근데 나는 예. 다른 것보다도 예. 우리 방장님께서 네네.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일단은 됐다고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덥방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펭귄 공동 감사. 아 예예. 예, 너무 아무튼 우리 민타이님 본인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토크온에서 방파시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아 자 저번에 코트님이 제 예. 방에 그거 100개 팬가입 해주셨었잖아요. 예예. 예. 제가 그거를 다시 보기를 봤는데. 네네. 어 제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뭐가요? 보통 그렇게 안 쏘신다고. 그냥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예 채팅창을 예. 보니까 그때 반응이
다들 무리한다고 100개 쏘셨. 아 근데 좀 뭐 예. 발전이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지금 방송이요. 오늘이 이제 65일차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달 넘게 네.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네네. 하시는데 네, 한 번 휴방하고 일요일마다 휴방 한 번 하루 하고 네. 아, 주 6일째 방송에 매일같이 6시간 예. 누구랑 다르네요. 야. 월급 얼마예요? 그니까 누구랑 다르다. 아 제가 어제도 사실 그 잠깐 봐가지고 그 근데 뭐 그래서 뭐 평균 시청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얼마나 발전이 있어요? 시청자가 처음에는 한 5달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달이? 야, 네. 봐봐.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다 달라요. 제가 콘텐츠를 좀 많이 하는데 예, 예. 제가 좀 이런 말하기 좀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코튼 님 뭐 그런 콘텐츠도 진짜 꾸준히 좀 유라서 제가 아. 예. 그래서 뭐 제 영향을 좀 제 영향을 좀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제가 아무리 코팅을 따라해도 예, 저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예, 계약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형님 그냥 개인기 안 하세요, 방장님. 아 근데 너무 예, 학고라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의학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 방장님 저, 괜찮으니까 예.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한 10명 정도 늘었고 예예. 예. 풍선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저기 좀 유지가 되나요? 어떻게 생업으로 할 만한가요? 아 수익은 사실 1년 동안은 제가 그냥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야 무일푼으로 이렇게 딱 목표로 하고 있고 수익은 사실 안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 수만 저는 시청자 수를 엄청 올려가지고 항상 이제 방송을 있으시네. 들어오시면은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풍선 같은 거 필요 없고 수익 필요 없고 그냥 추천과 즐겨찾기만 눌러야 돼. 아 근데 이분 진짜 잘하면 진짜 메이저가 되겠는데. 멋있다. 즐겨찾기가 진짜 멋있네. 기프티콘 이벤트 안 하나요? 남자님 몇 살이세요? 좀 다치세요 좀! 이야 강단 있네. 강단 있어. 인상 진짜 안 좋다. 이 새끼가 특히나 시끄러워.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예예 전부 다 님 팬 하겠대요. 제 팬에서. 예? 아 진짜 아예 그 아예 알겠습니다. 예예. 코트님 제가 코트님 방송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예 지금 님 팬이 다 되셨으면 예. 합니다. 방에 계신 분들. 저는 할래요. 아예 하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헤이 씨발람들아 그냥 이분 방송 좀 봐 이제. 저 팬 가입하겠습니다. 저. 아니 코트님. 예예.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코트님이 한번 질질 짜시 아예 그러시면은. 예. 아니 왜 인천라운드한테 그런 소리? 아니 괜찮아. 아니,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 드립으로 아니, 치는 거지. 이걸 어제... 가지고 뭘 그래 뭐 저기 아니, 뭐 재미가 있어야 드립이죠. 저는 진짜 정말 저는 솔직히 다른 의미로 좀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개소리죠 그냥. 아 저를 괴물이라고 아니, 생각하셨어요? 다른 의미로요. 그러니까 예. 안 좋은 괴물이 아니고 좀 약간 진짜 괜히 방송 괴물이 아니구나 약간 이걸 좀 느껴서 제가 그때 예, 님 신기훈이랑 코트님이랑 예. 싸운 거 못 봤나요? 저는 괴물이 아니라 아, 관심 없습니다. 예 저는 괴물이 아니라 저거 아 저 그런 관심 없어요. 저는 괴물이 아니라 대물이에요. 대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돼지 새끼가 대물일 수 있나요? 예예예 예, 예. 아, 배 존나 튀어나왔잖아요. 아 저 씨발 새끼들아. 아 예예 예. 누가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코트님? 제가 좀 아 저를 좀, 저한테 예. 그렇게 저 자세로 나오지 말고 예. 같은 BJ 대 BJ로 얘기해요. 예 아 예.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게 하시잖아요. 아 뭐가요? 존만하시잖아요. 아 제가요? 아니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새끼 존나 재미없긴 하다. 씨발. 좋게 내가 포장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코튼 사실 아 이래서 뭘 못해. 아니 사실 이렇게 학고 새끼들 데리고 좀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 학고 새끼들 데리고 잘해주고 이러면서 제 이미지 세탁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너 존나 재미없다 이 병신 새끼야. 네가 메이저? 젖까잡서 이 병신아. 네가 뭔 메이저야. 미친 새끼야.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일해 이 병신 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 또라이 새끼네 이거. 아니 네가 뭔 메이저가 돼. 이 개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내일 찍어 내리면 어떡해요. 예. 아유 뭐 내가 세탁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 진짜 더럽게 재미없네. 아 코튼이 못해놔야겠다. 예예예. 안전화 챙기세요 방장님. 예예. 아무튼 간에 아 근데 열심히 하는 거면 나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아 아닙니다. 코트님 언젠가 뛰어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어차피 안 좋은 모습이 진짜 것 저를 뛰어넘겠다고 하는 저 말이 예, 예, 저를 예, 진짜 예. 긴장하게 만들어요. 예. 진짜로. 와 예. 진짜 긴장되는 제가 최초로 재미 없는 걸로 뛰어넘어 볼게요. 예. 그 저는 이제 여덟 글자로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랄하고 자빠져. 아, 예. 아, 예. 예. 지랄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예. 아무튼간에 뭐 1년 예. 다 될 때 갈 때쯤에 우리 민타임님의 진짜 그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말로. 인천 나을님. 네네.
개인기 하나 부탁드릴게요. 젓가 잡수세요. 네, 예, 예. 왜 이렇게 예민해? 죄송한데 저는 민타임님의 팬분들의 요청사항은 안 받을게요. 이 방에 예? 계신 분들 네? 전부 민타임 팬 아닌데요? 예? 민타임 제 팬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민타임 예. 네 팬 해 예. 개새끼야. 네가 얘네들 다 잡아가. 안 한다고 이 씨. 포털만. 아 이제 씨발 이 새끼들. 왜 자꾸 강제 이 개새끼야. 코트님 팬은 코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예. 아 제가 얘네들 줄게요. 얘네들 아니 아니요. 뭘 받아가세요. 아니요 저는 저 감당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개새끼 봐라 이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감당 안 됩니다 이 친구들. 알겠습니다. 민타임 이제 수고하시고 진짜 예 너무 멋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님. 예. 네. 아 장난으로 한 말이고 근데 진짜 여러분 방송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저보고 자극받고 방송 시작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망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시고 너무 잘돼가지고 이제 나를 봤던 그 과거는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타임님처럼 저게 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 꾸준하게 방송을 해야 돼요. 방송을 하려면은 그게 첫 번째가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꾸준하게 기억하세요. 마지막 방 한번 가볼게요. 저 꾸준하게 방송하잖아요. 오빠 좀 더 높아. 야, 안녕하세요. 아니 기독교 댕기는 새끼가 어떻게 게이가 될 생각을 했지? 저 새끼 씨발 십계명에 어긋난 새끼 아니야 저거? 아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게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아 게이를 사랑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아, 그 지침하에 코트님 코트님 아 저기요 코트님 예 자 이게 예수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말은 우리가 십계명에 어긋난다라고 했지 내가 언제 저분이 예수가 저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 어긋난다 뭐든 나 사람이 선배님은 왜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을 끊어가시면서 혼자 아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분은 사람들이 말을 끊어대 병님은 병님 네네네 병님은 뭐 그 메시아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랑 아, 저는 친해요? 뭘 메시아예요? 아니요 아니 저는 메스기 모띠 아니 뭐 갑자기 뭐 메시아가 나오는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그냥 단지 저분이 여름성경학과 최종학력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본인이 기독교를 다녔다라는 거고 게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독교에서 금지시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메시아는 그거예요.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 코드 털린다. 네, 아, 저 뜰게요. 방관리 좀 해주세요. 아, 방관리 좀 해주세요. 진짜 저 저런 애들 좀 예. 아, 진짜 네네. 저급하네. 예예예. 예, 예. 그 십계명에 네네. 동성애를 하지 말지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십계명에 있지 않나요? 동성애? 아 있어요. 본인도 있어. 모르면서 지금 본인 좀 얘기해 보세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저 방금 네, 봤어, 방금 있어요. 봤어요. 없잖아요. 네, 없는데 왜 그 예수님 그 교리를 본인이 9번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지금 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아 있다고요 아저씨. 아 이런 뭐야. 아 강퇴했네 병신이. 아 저 새끼. 아니 방장 진짜 멍청하다. 왜 강퇴했지 쟤? 아 강퇴 풀라 그래. 이방 딱 각인데. 아 얘 진짜 감없다 얘 님님 이 새끼야. 아이고 병. 다른 방 가겠습니다. 형이 얘기하고 싶은 아니 그러니까 성드립을 그만하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성드립을 네, 그만하시라고요. 아 방에 왜 이렇게 또 싸워요? 아우 나 저 귀 아프다. 이건데. 돌아다니는 방마다 이렇게 다들 갈등이 아니 슈페너님이 갑자기 성드립을 하시니까 아 근데 무슨 성드립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뿐이죠. 아니 근데 방장은 이런 거를 왜 놔두고 아니, 있어요? 성드립은 네? 방장님
예. 왜 남의 싸움을 이렇게 자꾸 즐기세요? 방정님 제일 나쁘네. 아니 코트 썼는데. 그건 그래. 님 나라 깠으면서 왜 아직 토콘에 남아 있어요? 조용히 해.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리고 뭐 제 개인사가 뭐라고 그 얘기 다 떠벌려가면서 토콘에 남아 있니? 만약에 네가 무슨 뭐 돼요? 예. 도라이 새끼 아니야. 아 코트 형. 예예예. 예, 코트 형 나 형 사랑해. 역시 인천이지 마. 개새끼한테 잘하네. 형 방송 재밌게 하자. 아이고 죄송한데 개같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지가 언젠데 씨발라마. 영신 같은 새끼가. 아니 지 인생은 태어날 적부터 한 번도 상승 그래프 그려본 적이 없는 개병신 새끼가. 아니 그 죄송한데. 아니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야 이 병신아. 너 뭐 되냐? 그때네 그 브이로그 같은 거 그 샤워하는 거 찍으면서 지하 연병 다 떠는데 그 조회수 5만 회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도 니보다 나 병신 새끼야. 그 열정을 해가지고 5만 원 벌었어요? 5만 원 안 벌었는데? 얼마 벌었어요? 이번에 올라온 영상이요? 네. 아 왜 생각할 뜸을 들이세요? 랄프야. 아, 10만 원 벌었겠죠. 얼마 벌었냐? 이번에 5만 원인가요? 예.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코트님 그 나 하나 부탁만 하자. 아 얼마 버는지 내가 보여줘. 캡처해서 그 구독자 수 왜 가렸어요? 네? 구독자 수 왜 가렸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물어봐가면서 공격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님 마음대로 좋대로 방송할 거예요? 님은 시청자 대표도 아니고 이 방에 있어서 아, 개바라지 새끼인데? 보지 마 이 개새끼야. 너 말고 볼 사람 많아. 안 봐. 그래 보지 마. 너가 구독 취소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 아무런 흠집도 못 내. 형. 아 그래요? 형 갑자기 화가 났어. 뚱땡이 새끼야. 예예? 아닙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방송 아니 아무거나 그냥 뭐 최근에 올렸던 거 있잖아. 아 그래 성지합창단 최근에 올렸던 거 수익 공개 한번 해보자. 네. 한번 봐줘야지. 그러면 또 수익 공개하면 또 봐줘야지 이거는. 예예예. 아 근데 이방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자꾸 시비 건 새끼들만 있고. 맞아 이거 소통을 한번 가게 좀 해줘봐. 사탄 아, 그러면... 사탄 마귀 새끼들만 있네. 아니 근데 이거는 유튜브 가게 안 나오잖아 애초에. 근데 너가 뭘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러네. 너 아무것도 아, 그럼... 잃은 게 없잖아. 내가 하나 코치님, 물어볼게. 아 일단 물어볼게 그러면은 긍정형 인간님. 긍정형 인간 씨. 네네. 뭐 살면서 아무것도 잃은 거 없잖아요. 병신 아니에요 님? 아니 님 병신 아니에요? 자랑이네. 아니 나 물어볼게요. 왜 대답 안 하고 계속 웃으면서 미친 소리 하세요? 아니 네, 나도 네. 당신 얘기 들어주자. 당신도 내 얘기 대답해보세요. 당신 이런 거 없잖아. 뭐 어떤 거요? 아니 당신 삶을 당신 뭐 이런 게 뭐라도 아니,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래 나 아까 뭐 유튜브 얘기하고 모르겠는데 당신 뭘 잃었어요 당신은? 뭘 잃었냐고? 고작 딸친 휴지 쪼가리가 전부잖아 이 병신 새끼야. 너는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병신 무적행 인간이야. 아 근데 병신인데 병신이 나한테 지랄하는 게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니까? 코트님. 예예. 그게 뭐 당신의 무슨 뭐 무적의 지특입니까? 네. 그게 뭐 왜 당신의 무슨 왜 말 더듬으세요? 말 더듬는 건 넌데요 이 미친년아. 근데 여러 명에서 또 공격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지매하네. 아니 끝나요 없네. 아니 이 토크온하는 새끼들은 나 이게 문제야. 보면은 항상 지들이 먼저 시비 걸고 방송한다 그러면 일단 나를 세우고 봐. 아 이유가 뭐예요? 아 지금 예약 시간 다 됐어. 빨리 나가봐야 돼 형. 아 재미없다. 아 나 그냥 꺼야겠다 얘네들. 아니. 끌게 무시할게. 아 잠깐만 아니 수익 공개 해준다면서요. 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안 할래요. 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서운하네. 아니 저 새끼들 진짜 너무 역겹잖아요. 하는 행동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뭉쳐갖고 저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긍정형 인간 개새끼님 가만히 좀 계셔 보시라고요 좀. 아 거시. 저 열등감에 똘똘 뭉쳐갖고 방송하는 사람만 보면 저렇게 달라들고 이빨 드러내고. 아니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왜 남을 흠잡고 남을 뭐 헐뜯고 이런 데만 시간을 할애하고 있냐고 긍정형 인간이. 아니 코트님 이거 뭐 다 사정 아는 거 보니까 팬이구만. 팬도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관심 많은 병신이에요. 거북유방단이에요. 아니야 나 형 팬이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 새끼는 거북유방단이에요. 야 우리 형 팬이야 또. 아 너도 끌게요. 예 세 명 꺼놨고요. 일단 긍정형 인간은 거북유방단이에요. 롤, 인방, 웨푼 이 세 가지만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그걸로 이제 무한 콤보 넣는 인간이에요. 바로 거북유방단이죠. 맞죠? 개새끼야? 뭐라고요?
아니 이 새끼 톡... 님 거북 유방단이라고요. 첫 꺼놓은 다음에 지 할 말만 하고 제대로. 내가 계속 나도 너처럼 할 거야 개새끼야. 너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예. 너는 이 아홉 명한테 얘기해. 나는 이제 4천 명 앞에서 얘기할게. 이 쓰레기 새끼야. 어때? 아, 왜 그래? 기분 어때? 족같지? 건들지 마 병신아. 아니야 너 컸어. 건들지 말라고 나. 그 소정이라는 사람이 방자리 끝까지 저러네. 끝까지 저러네. 긍정형 인간아. 그만하자고 이제. 아 시비 걸지 말라고. 나 싸우기 싫어. 아 아니 나 팬이야 나 진짜. 아 그러니까 알아. 나 너한테 벌레 새끼랑 싸우기 싫다고 이제. 벌레 새끼야. 레퍼토리가 항상 똑같냐. 너는 씨발려나 너는 그냥 뇌에서 너는 그게 빠져나가지 않아. 아 징그럽다 이 새끼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까 내가 긍정형 인간아 내가 졌다. 긍정형 인간아 내가 졌어. 내가 졌으니까 아니야, 이제 10을 걸지 마. 알았지? 아가 내가 졌어. 내가 졌고 네가 이겼어. 아 형 미안해. 내가 너가 이겼어. 너가 아니야, 이겼어. 아니야. 아니 너가 이겨. 너한테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아니 나 근데 진짜 진지하게 형 방송 다시. 아까 알아서 소리 끄게. 아우 듣기 싫어. 아 너무 듣기 싫어. 어우 지긋지긋하다. 저렇게 자존심만 남은 새끼. 저 정말 싫어요. 왜 시비 걸어요 진짜 님들아? 아니 뿡 저 새끼도 켜볼게요. 뭉님. 네. 님 왜 저한테 계속 옆에서 그 거들면서 시비 걸어요? 예? 제일 미운 게 뭔? 아 재미 원툴? 네. 하, 아 이거 할 말 없네요. 재밌다고 한다니까 그 저건 이거는 할 말 없어요. 그 계속 꺼놓고요. 예, 다 됐죠 이제? 예, 이제 저 그만 하고 싶네요. 예, 자 이제 저 세 명 꺼놨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쫄았어요. 무섭네요. 예, 소리 끌게요. 님들끼리 대화하시고요. 님들 둘이서. 워키토키 님들 둘이서 워키토키로 대화하세요. 님들 둘이서 종이컵 전화기로 대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전 님들이랑 얘기 안 합니다. 저 둘이랑은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니, 어디 할짓거리가 없이 씨발 방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얼굴 알려지고 뭐 좀 저기 하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헐뜯고 쓰레기 같은 새끼 유튜브 조회수가 어쩌고 수익이 어쩌고 병신 새끼들인가. 코트 요새 여성 호르몬이 왜 이렇게 많아 코트. 넌 또 뭐야? 여성 호르몬이 너무 심한? 뭐라는 거야 여기서 가장 할미젓이 넌데 개새끼야. 화장님 죄송합니다. 소리 바로 끌게요. 예, 네 명 껐습니다. 예. 자, 진짜 이 방에 좀 그 원래 본래 목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명씩 킬게요. 긍정형 인간부터 킬게요. 네. 미안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아 형님 근데 다시 꺼야지 개새끼. 끝까지 저러네. 끝까지. 아니 근데래. 아니 근데래. 야 이 씨발려나 자존심 내려놓기로 했으면 그만해라. 이 자존심 꼴랑 네 그 자존심 하나밖에 없잖아. 사이버상에서 내가 졌다니까? 그만하자니까? 아까부터 왜 자꾸 피해의식 있어? 그만하자. 나 진짜 기싸. 사람이 두드려봐가지고 좋게 편하게 아까 좀 좋게 얘기하자. 나 피해의식 많고 다 또라이야. 됐지? 그만하자잉? 형, 아 나 진심으로. 아, 씨발, 아 나 진짜래. 아니 뭘 하길 바래. 아니 그만하자. 음반 좀 내서 씨발 이미지 메이킹 하라고. 아니 형, 아 생각을 해봐. 아 나 얘 끌게. 얘는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고 얘랑은 도저히 대화 못 하겠네요. 예. 아까 재미로 저 깐다는 새끼는 킬게요. 뿡빵님. 뿡빵님. 네. 네 이제 그만합시다. 네 아니 저는 코트님한테 꺼야지 계속 꺼야지 끝까지 막 그만하자면 그만하면 되잖아. 어? 그만하자면 그만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해? 아니 나도 너도 끌래. 안되겠다. 자 다음. 그만 싸워 그만. 예예 예, 그만 싸워 그만. 저기 방금 하신 분 님도 그만합시다. 저랑 소정님. 예 그만 싸웁시다 진짜. 예 아 소정님은 남자다. 아 이제 여자친구 사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소정님 진짜 남자다. 아 감사합니다. 그, 예 김소정입니다. 남자예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경상도 남자들이 쿨해 보면은. 예 소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수님도 킬게요 이제. 네네 켜야지 네네. 켜야지. 저 두 명은 제가 꺼놓고 있으니까 무슨 말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아 그래 그 이제 방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할게요. 아 너무 돌아왔다 그죠? 그러니까요. 아, 아 너무 돌아왔다. 야, 그 저기 누가 서른 살인데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 봤어요? 제가 서른 살입니다. 아 방제의 주인공이 당신이군요. 네.
개비 응신들 사이버 자존심만 남아서 형 그래요. 나도 미안해요. 그만해요. 한마디를 못하네. 키우키. 애들이 친구. 아 근데 그 말은 맞는 게 애들이 친구가 없어서 그래. 애들이 친구가 없고 그 인간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또 보세요. 보세요. 자 이제 긍정인간 킬게요. 긍정인간님. 내가 미안해. 그래 다 키고 사이좋게 합시다. 그래 그래 긍정인간님 내가 미안하다 진짜 그만합시다. 아, 나 철벽? 예? 철벽? 아 삐져가지고 저지라는 거 봐 병신. 와 진짜 소녀감성 지린다. 둘 다 켜놓을게요 그냥. 예. 아 근데 네, 방장님 다 키고 네. 방장 그 방제 합시 제 주제. 아 소방아 아 조용히 예. 아, 하지마. 아이씨 아 좀 얘 혼자 말하게 놔두자 좀. 말씀 좀 하자. 그래요 그래요 예. 왜요? 아 그 저기 서른 살인데 모쏠이라고 여기다 고민 올리신 분이 계신데 예 제가 그래도 좀 여자 전문가라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전문가시죠. 아 전문가 인정. 솔직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만큼 여자 많이 사귀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 많이도 만나보고 그죠? 예예예 예예 저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저는 원나잇도 해봤어요. 아이 아니야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 저는 안 했어. 아 당연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안 해봤어요. 당연한 건 아니지. 너무 충격적인 아이, 이야기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원나잇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어때요? 신빙성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알아요, 알아. 근데 네. 너무 그냥 얼굴만 보고 달라드니까 제 입장에서도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좀 그래서 요즘 여자 안 만나요 잘. 그러니까. 예. 얼굴 빼면 시체인데 예 얼굴 빼면 시체인데 뭐 솔직히 너무 그렇더라고. 여자들이 너무 속이 많이 보여. 사실 아니 뚱땡이 돼지던데? 끌게요. 아니 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 솔직히 30년 살면서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썸도 아,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난 토크온을 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그 상황이 없습니다. 방장은 지금 너스레를 떨면서 토크온을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그 안엔 슬픈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족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개빠았다는 그러니까 개빠은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예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수컷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거의 엄삼룡급. 아니 엄삼룡은 그래도 방송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랑 뽀뽀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아이씨. 그거 뭐 엄성용 보고 얼굴이 개빠았네 어쨌네 뭐 이렇게 돼지네 이렇게 욕하고 해봤자 저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빅3 아닙니까 빅3. 삼룡이는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방송에다 이게 좀 어느 정도 그게 있잖아요. 그 강점이 있는데 브랜드는 진짜 이제... 불쌍한 건 사실 방장님이야. 네. 아니 선생님 네네. 좀 조언을 해주세요 코트님. 그래 그때 아 이게 자 말씀 얼굴 개빠한 것도 인정하실 거. 키 몇이에요? 161이요. 아. 많이 아 근데 아니 좀 많이 힘든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아 내가 조언을 좀 해 달라고. 놀리려고 한 게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아니 형처럼 100kg 넘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 코트님은 유명이라고 하잖아. 아니 근데 제가 200kg가 돼도 여자는 불러가요. 여자는 사귈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아니, 형 사귈 수가 없어. 왠 줄 알아요? 봐봐 지금 님은 아직도 30살까지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으면서 지금도 나한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 내가 저 새끼보단 낫겠지. 이게 왜 그런 줄 아냐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님은 그냥 길 지나가면서 그냥 땅바닥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보다 못한 그냥 그 정도의 존재예요. 거의 투명 인간이란 얘기야. 님 밖에 지나가면서 님 시선이 다른 사람들 얼굴에 꽂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은 님 얼굴에 꽂히질 않아요. 와 너무하다. 그러니까 조언이에요? 왜 그런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님아. 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를 노력을 왜 안 해요?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돼지야. 거봐 이런 아 거봐 이런 아니자. 거봐 이런 진짜 이런 미친 척하네. 이거 방어 기제만 있으니까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고 결국은 본인만 피해자가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여혐한다니까. 방장님 왜 개질을 하세요? 방장님. 에? 방장님을 안 만나주는 여자를 미워할 게 아니라 에. 왜 30년 살면서 나는 내가 단 한 번도 여자한테 매력을 풍기지 못해봤을까? 왜 난 단 한 번도 수컷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고민을 해봤다라면은 나는 이미 이렇게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뚱땡아. 아. 자, 내가 해답을 말 자꾸 해. 뚱하라고 미친 아... 새끼야. 아, 고졸이라 그런가? 아니 근데 말을 듣는 그 방식도 너무 방어 기제가 너무 깔려 있다. 맞아. 아우 달려 봐요 지금.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본인이 고칠 생각은 없고 그냥 어떤 여자를 만나려면 어떤 그 필승법이 있겠다. 파이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 파이법, 파이. 파이가 아니라 파회법, 병신, 멍청한 돌대가리, 화강암 대가리 새끼야. 성지고도 알고 있는 파회법에 대해서 너는 그걸 모르니까 너 진짜 멍청한 새끼구나. 미친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머니 게임 파이. 넌 진짜 멍청한 새끼구나. 나올님. 시발려라. 나올님. 예예. 나올님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어떤 거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날 때 어떤 사람이 한 상대한테 이끌림을 느끼려면은 그 사람한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새끼한테는 매력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공감하는 돈이 많거나 뭐가 있어야지 나도 이끌림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뿡빵님도 아 진짜 너무 보다 답답해하고 방장님한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뿡빵이 쉽세 코트 흔들니까 신났네 그냥. 그게 아니라. 너 뒤질래? 나한테 매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한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수컷으로서의 매력이 1도 못 풍겨봤다라는 거는 님은 꽃도 아니야 그냥 잡초 새끼야. 아 너무하다. 그러니까 근데. 꽃에는 봐봐. 알았다고 돼지 새끼야 그만 물어. 아씨. 그러니까 너한테 향기가 빠졌다. 아, 그러니까 너한테 향기가 나게 하려면 네가 어떻게 하겠니? 향수를 뿌려야지. 알려줘.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어? 향수를 뿌려야지 냄새가 나려면. 근데 너는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가르쳐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먼 산을 보여주면은 딱 그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고 데리고 가갖고 직접 손잡고 끌고 가서 이게 무슨 나무고 이게 무슨 나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너는 후자에 가까워. 넌 내가 봤을 때 뭐 무신사 들어가갖고 옷을 봐줘야 되고 이걸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완전 병신 진따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넌 그냥 오나오를 사는 게 나아. 뭐야? 아 오나오. 아 잠깐만 꽃했네. 오나오 추천. 약간 경영이 오나오래요. 씨발 야. 아니 너는 그냥 좋은 분이 소개시켜 줘. 아니 너는 그냥 바나나물에서 잘 알잖아. 너는 그냥 바나나물에서 오나오 명기의 증명 하나 딱 사가지고 그냥 그거에다가 그냥 풀고 살아. 그러고 그 외에 에너지 있잖아. 그거를 여자한테 풀 생각을 하지 말고 너 자기 개발하는 데 써.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야. 투팍이 이런 말 했지. 투팍이 이런 말 했잖아.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어? 자위를 하라고 차라리. 난 그게 맞다고 봐. 너가 지금 와서 뭐 여자랑 어떤 로맨스를 꿈꾸고 너랑 네. 너가 이제 와서 여자랑 난 연애가 하고 싶어. 나는 뭐가 하고 싶어. 개소리야. 너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난 솔직히 말할게. 30년 동안 너가 이런 마인드로 살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면 넌 그냥 연애 안 하고 그냥 바나나물고 가서 오나홀 사는 게 낫다. 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필요하니까 형이 좋은 데 좀 소개시켜 달라고. 돈이 없다? 그러면 너 그냥 물봉따를 치는 게 나아. 아 물봉따는 걔한치. 어 그렇지 그렇지. 걔한테라고. 네 선배 있잖아 저기 위에. 네 그거는 걔한테라고. 어, 그래.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기 방장아. 인천 나올림. 연애 너무 목매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코트님은 여자를 위해서 뭘 하시는데요? 많이 하잖아. 어? 제가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 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저를 많이 굉장히 깎아내려요. 아, 이 새끼 솔직히 돈 많으니까 여자들이 들러붙겠지? 저 여지껏 여자를 36년 살면서 여자한테 시슬리 17만원 지갑 이상 해준 적이 없어요. 와. 네. 오히려 20대 초중반의 남자들보다 돈을 덜 썼을 거야. 와. 네, 근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되죠? 그죠? 아니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왜 이 새끼를 만나는가? 보면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알았으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아니 보여줘도 모르겠네. 이거는 뭘 보여줘 씨발. 아 뭘 보여준다는 거야. 아 코어트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거. 아 역겨운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크 귀여워. 아 귀여워. 코어트 이거 나락가든 막 맛이 갔나 이거. 마트에 갔네. 마트에 갔네.
됐죠? 어깨 넓은 거 봐. 됐죠? 됐죠? 아니 근데 머리 올린 게 더 멋있긴 자, 해. 이게 안경을 좀 벗어라 코트야. 이게 수컷이야. 오케이? 근데 코트님. 코트님 방장아. 진짜 사랑하는 내 피지컬, 내 피지컬 알려줘? 피지컬 사랑하는 한 번도 못 한다요 확실히. 피지컬 한다. 181. 181. 자그마치. 자그마치 인정? 네. 그곳은요, 그곳은요. 아니 뭔 그곳이야. 아씨. 이거야. 뭐? 아 근데 중요하긴 하죠. 예, 네, 중요해요. 네, 그 여자들한테 있어서 이 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가 1인가요? 못 생겼으면 키라도 커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형처럼 근데 몸무게가 너무 나가면 여자들이 싫어해. 그 맞지 한 120 나가나? 코드 이게 나를 깎아먹죠. 그게 뭔데? 그게 밸런스. 그만 좀 먹어라. 야 코트가 내내 치킨 먹더만. 그리고 일단은 맛있게 뜯어먹고 있더만. 지금 채팅창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와서 161이지만 내가 여자랑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일단은. 그럼 뭐해. 거기서부터 아, 시작이야. 그래도 못 사귀는데 방장은 지금. 아니 방장님은 아예 안 나오니까. 집에서 아, 집에서 안 나온다. 방장님 나온다며. 집에서 나가시고. 네. 호트 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 싫어요. 냄새 날 것 같아. 아 그건 맞을 수도 있어. 코가 예민해가지고. 나 알 것 같다. 내가 이런 새끼까지도 만나봤는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뭔들 못하겠나 하는 거야. 저 만나는 거네. 개집도 알고 일단 그 방장은 밖에 안 나가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니까 예.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췄네. 그렇죠. 근데 피부는 좋더라고. 안 나가니까. 피부 원툴이네. 예. 아니 그 코튼이 들어온 김에 그런 소개팅... 피부 원툴이면 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심의 악의에 불과해. 소개팅 어플이라도 소개를 좀 해주고. 아니 그 심의 악의도 피부는 좋아요. 예, 네, 그 피부는 좋은 그냥. 아 코튼 잘 치네. 어? 한마디로 그냥 넌 젤라틴. 확실히 잘 쳐. 넌 확실히 젤라틴 덩어리야 그냥. 족발. 네. 아 형 거? 족발 피부야 너는. 젤라틴 덩어리 좋지. 야, 형도 피부가 좋다. 확실히 좀 많이 먹어서 팽창이 되네 피부가. 아, 형 아니야, 그래서 방송 중에서 피부 좀 실제로 좋아졌다. 그니까. 아니야, 아니 그 바이 끝. 아 앞머리 넘기니까 잘 생긴 거 봐. 아니, 피부가 쫙쫙 늘어나. 이렇게 띄워주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실제로 방장아, 방장아. 별로야 보는 거 봐. 방장아. 왜? 이거. 왜 나를 기준이 그렇게 엉켜졌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너에게 준다. 수고해라. 어, 또 똥마려 여러분들. 좋됐다. 똥마려워요. 어떡해요? 나 똥마려. 예. 아, 나 똥마려. 어떡하지? 똥 바로 사고 올게요. 예. 확실히 기름칠을 좀 했더니 이 배에 마구니가 들어갔나 봐요. 이 웅덩이에 뜨거운 방귀물이 좀 나왔어요. 바로 응아를 싸러 갔다 올게요. 쌈배 한 대 피우면서. 예. 갔다 와서 미스테리 못해요. 5시거든요. 네. 오늘은 1시간 일찍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똥 싸는 김에 방종할게요. 왜냐? 제가 오전에 병원 갔다가 내일 낮에 스케줄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 갔다가 아 똥 안 싸. 아 똥 안 지렸어. 똥 안 지렸어. 예, 방 그 저기 뭐야 방송을 내일 낮에 4시까지 가야 돼요. 내일 공방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1시간 일찍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저 11시 방송 켜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6시간 남았는데 그것도 못 자게 하는 건 여러분들은 개 악마 마귀 사탄 마구니 새끼들인 거죠. 인정하시죠? 방송을 아침에 켜야 되는데 인정해주세요. 예. 예. 아침에 방송 킬게요. 머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갔다가 밥 먹고 애들이랑 같이 저기 준비해가지고 저 내일 공방하러 갈게요. 방송할게요. 사랑합니다.
한 번만은 한 번은 내일 보자라고 얘기 좀 해주지. 가시 거기까지는 아닌가 보다 우리가. 고생하셨습니다, 고환.